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민트골뱅이칸.kr mint@khan.kr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두서 없는 방송, 고품격 연예 방송을 지향하는 연예는 박카스다 김문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경입니다. 박영원입니다. 네, 지난주에서 이어서 우리 다시 한번 연예 정말 한 주가 빨리 갔네요. 정말 5분도 안 된 것 같아요, 한 주가. 네. 다사다난을 했던 2013년 연예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는 그런 순서를 마련했죠. 아, 김만단 오늘 안 합니까? 해야죠. 사연. 합니다. 그걸 예. 빠뜨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최고의 코너인데요. 예, 유일한 코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모든 사람이 가장 좋아합니다. 이거 사실은 김만단 때문에 이걸 듣는다는 그런 제보도 많습니다. 누가요?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요? 정말. 아니, 지금 국정원 수준이에요, 진짜입니다. 지금. 아, 너무 좀 어저께는 너무 얼굴 색을 안 바뀌고 얘기하시니까. 아니, 진짜입니다. 네.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많이 네. 연락을 줍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이 코너는 좀 더 길게 해라. 아, 그럼 길게 네. 하시죠. 네. 김만나. 아니, 이번 주에 누구 만나셨어요? 이번 주에는 저희가 상속 최근에 종영한 예고했던 대로. 네, 예고했던 대로. 네. 그렇습니다. 이번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죠. 존경한 종영한 드라마. 종영하는 드라마는 아니고. 존경을 많이 하셨나 봐요. 네, 상속자들에서 유라헬을 역할 맡은. 아, 이름부터 네. 범상치가 않아요. 유라헬. 유라헬 씨 만났습니다. 저희들이. 김지원 양 하는 거죠. 전 처음으로 김지원 씨를 봤는데 네. 아, 인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착하게 생겼죠. 김태희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김태희 씨랑 닮았죠. 닮았죠. 하기자가 그 얘기를 하길래 나 다시 한번 사진을 보니까 아, 진짜 닮았어. 이뻐. 네. 이뻐. 유명해. 근데 이 제가 말씀을 좀 섞어드리면은 약간 김지원 양이 이 김 차장의 마음에 들만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아, 정말요. 네. 아이고, 저희가 마음도 이쁘구나. 1시 정도 인터뷰였는데. 네. 와서 인사를 꼬박꼬박 하더니 이제 5층에 갔어요. 이제 5층에 이제 저희가 사진 스튜디오가 있는데 김 차장이 이제 방 한껏 홍조가 된 얼굴로 기다리고 계시다. 여배우는 항상 기다리시죠. 네. 인사를 하고 딱 앉았는데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김 차장이 거기서도 팟캐스트 홍보를. 아이고, 아 김지원 씨한테? 아니요. 라이온 미디어 거기 윤아. 아이고. 윤아 씨가 지금 계시다가 지금 안 계시잖아요. 네. 그 소속사 관계자분이 오셨는데. 아, 우리 박카스다 팀이 막 이렇게 막 자랑하시니까 그거를 보통 일반적인 배우들은 그냥 한글을 듣고 흘리고 그렇죠.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재밌는 얘기를 하고 김 차장이 재밌는 얘기를 하시면 막 콕 웃는 거예요. 아, 진짜 너그럽다. 배우가 너그럽네. 진짜 너무 재밌으신 것 같아요. 하면서 막 김 차장을 약간 이렇게 해드리니까 김 차장이 더욱더 좋아하시면서. 아, 천둥 벌거숭이처럼 또 이제. 그래서 자기가 김지원 씨가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메이크업을 하고 뭐 머리도 좀 만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메이크업에 그쪽 신경 안 쓰고 귀는 우리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유, 너무 성의가 있으시네. 아유, 너무. 그래서 또 제가 또 한번 칭찬을 해줬죠. 아, 김지원 씨 진짜 너무 이쁘다. 내가 최고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한 명이다. 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사랑을 주기로. 네. 효린은 이미 멀리 흘러갔네요. 네. 효린 바이바이. 김지원 씨. 장강의 물결처럼 이렇게 멀리 네. 우리는 이제 김지원 씨로 다시. 이분이 굉장히 좀 극중 배역은 약간 사악하고 약간 까칠하고 약간 도도하지만 실제로는 되게 좀 순하고 약간 아 스타일. 관계자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공포 영화 옴니버스처럼 무서운 이야기 찍었었는데 그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정말 제일 좋아하는 배우. 그러니까 너무 현장에서도 잘한대요. 저는 2009년인가요 그때 로맨틱 해븐 때문에. 장진 감독님 저희 영화에 저희 왔는데 갑자기 은경 선배와 두 손을 부여잡으면서 그랬어요. 반가워요 하시고 그때는 예 그때는 예. 진짜 지금보다 더 신인이었을 때여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어떤 나도 손이나 한번 잡아볼 걸. 아 악수 빙자상아 그걸 못해갖고 네. 안타까웠어요. 근데 앞머리 참 잘 자른 것 같아요. 네. 이미지가 네. 옛날에보다 굉장히 좀 약간 좀 이국적인 얼굴이긴 예, 맞아요. 한데 맞아요. 예. 뱅헤어라고 하죠. 이게 앞머리를 이렇게 해서 약간 순 많게 보이게 치는 게 있는데 개성이 살아난 것 같아요. 그렇죠. 김지원 씨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 또 본인 위주의 방송. 네. 아닙니다. 사실이거든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네. 좋아요, 이런 거. 네. 김지원 씨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이야, 진짜 김우빈 씨 같은 기럭지다. 엄청나다. 나 이런 분 처음 봤다.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진짜요? 그럼요. 김지원 씨한테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두 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네. 왜냐면
자꾸 사진을 확인시켜 주신다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유도하셨겠죠. 아닙니다. 김 차장이 나 김우빈이랑 좀 닮지 않았냐 뭐 이러면서 좀 유도하신 거 아니에요? 아침 그때도 김우빈 씨 만나고 난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실제로도 김우빈 씨가 제가 바로 옆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김우빈 씨는 여러 사람이 같이 있다 보니까 제가 기념사진 찍잖아요. 말하고 그렇게 돼서 노현 씨만큼의 그런 그렇죠. 계기가 안 생겼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지금 100만 안티를 양성하네요. 노현 씨는 방송윤리위원회 심의를 준수하시다는 분이 실제로 제가 그 김우빈 씨 옆에서 같이 딱 서서 같은 포즈로 딱 하니까 아니 그때 그 무슨 고민형을 소품으로 들고 나왔거든요 소속사에서. 그래서 우빈 씨가 이제 고민형 팔을 잡는 그런 컨셉이었는데 갑자기 김 차장이 슬쩍 옆에 가시더니 다른 팔을 하나 잡으시니까 아우 웬일이 약간 정말? 그 가족 있잖아요 고미 아들이고 엄마 아빠 소리 들린 것 같은 그런 포즈가 네. 가지가 가족이 네. 3대 가족 아니에요? 할아버지 뭐 아버지 아들 뭐 근데 중요한 거는 할아버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 굉장히 잘 어울린다 비슷하다 폭주하시네요.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정확하게 어떤 예능 프로그램의 트렌드를 봤을 때 지금 현재 활동하는 예능인들의 캐릭터와 비교하면 김문석 차장은 저 김구라 씨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무리한 억지 방송인 것 같으면서 자기 위주의 방송으로 끌어가는 그리고 뭐 방송도 보면은 본인만 좀 약간 공부를 안 해와요. 이거 드라마가 주제인데 좀 안 보시고 오면서 약간 본인 위주로 끌어가는 재능이 있으시더라고요. 나 이거 싫어. 네, 근데 아, 김 차장의 스타일이 김구라 씨랑 참 상당히 근데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좀 선한 이상이신데 안에는 그 독설가가 숨어있으시더라고요. 어쨌거나 네.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약간 좀 저 예명을 하나 지으세요. 뭐 김문석 차장이라고 하지 말고 방송용 이름으로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난 네. 어떤 버금가는 걸로 네. 하나 하시면 어떨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추천드리고 싶네요. 예. 네. 뭐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네. 볼까요 이제? 네. 그러면 지난주에 의해서 우리가 2014년 다사다난했던 2013년 연예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네. 되짚어드리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좋은 사건이었는데 네. 올해는 좀 안 좋았던 사건 올해 이번 순서에는 이제 안 좋았던 사건을 위주로 그래서 제가 좀 아까 저번 주에 연도별로 그 해별로 달별로 정리했더니 너무 길었어요. 그래. 너무 길다고. 아유. 너무하다 진짜. 하지만 달력이나 지금 달력 아니면 결혼만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일단 그러면 시기상으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또 이번에도 왜냐하면 절묘하게 한 달에 한 번씩 터졌어요. 거의 올해가 아. 그래서 일단 1월부터 일단 빨리 말씀드릴게요. 네 개씩 끊어서 얘기합시다. 네 개씩 네. 분기별로. 네. 그래 좀 중요한 것만 얘기해줘. 4, 3, 12. 네. 1월 달에 조성민 씨 자살을 했고요. 그다음에 2월 달에는 저희가 지금 1년 내내 하고 있지만 박시우 고영욱 씨 약간 성폭행 관련 성추문 공방 성추문 공방이 예, 있었고요. 예. 그다음 3월 달에 그러니까 이게 좀 이승현 씨랑 박시현 씨, 장민희 씨 분들이 연루된 네. 프로포폴 파동, 예, 상습 투약 혐의. 그렇죠. 예, 1, 2월에 이게 이제 원래가 이게 나왔는데 기소되고 이제 3월이었고요. 네. 4월 달에는 유시원 씨 이혼에 이은 뭐 미치 추적기를 포함한 공방. 아, 정말 그리고 이제 김용만 씨의 네. 불법 도박 혐의의 방송 가차. 요게 네 개를 일단. 김용만 씨는 결국 도박에서 흑자였다면서요? 아, 그래요? 돈을 땄다던데? 아닙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뭐 그러더라고요. 경찰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잃는데 네. 김용만 씨는 돈을 땄다더라고. 아 진짜요? 근데 이게 사실 기소가 당한 이유가 이제 도박의 오관 금액이 좀 거액이다라는데 이게 땄는지 이런지는 대해서는 아무도 잘 모르는데 말씀을 하실 텐데 누가 내한테 뭐 가르쳤죠 그러면? 1턴 땄던 어쨌든 불법 도박이니까요. 불법이 핵심인 거잖아요. 네. 저는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최진실 가문의 이 끊이지 않는 이 고통과 이 좀 힘든 점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사실 저가 이제 연예기자를 뭐 한지는 오래 안 됐습니다만 지금도 제가 한 6, 7년을 좀 돌아보면 가장 뭔가 쇼킹한 사건. 사건이라고 하면 최진실 씨의 그런 자살 사건. 아 이건 정말 네.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쵸. 이게 또 그냥 이 사건만 있었는 게 아니라 앞에 이제 안재환 씨의 그런 사망 그 사건이 있었고 연결이 더 됐었죠. 연이어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이어지는 사건이다 보니까 최진영 씨도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환희 준이 이 자녀들이 진짜 사회생활에 온전하게 될 정도로 이렇게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좀 큰 사건이 이게 아침에 최진실 씨가 사건이 이제 아침에 알려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저는 최진실 씨 집으로 가고 당시에 하경원 그렇죠. 기자가 아마 경찰서를 갔을 거예요. 네, 저는 네. 그 교대 앞에 있는 어디
어디죠? 강남성 아니에요? 서초서. 아, 서초서를 네, 갔었어요. 서초서 예. 근데 제가 집 앞에 이제 아침에 가니까 집이 이제 대충 위치만 알고 갔는데 그 앞에 이미 이제 막 방송사 차들이 막 몰려 있기 때문에 어딘지 누구나 알 수 있게. 근데 그때가 마침 부산 영화제 기간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부산 영화제 내려가다가 이제 내려가다가 중간에 대전에서 올라온 사람 있고 대구까지 갔다가 올라온 사람 있고 그래서 되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예. 그러면 이제 고영욱 씨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연예계에서 처음으로 지금 전자발찌 이거 나오신 상황인데 충격적이었어요. 예. 이게 이제 이 그 보면은 2월달에 이제 공판이 열렸었는데 이제 뭐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뭐 연애 감정을 가지고 만난 사이다. 근데 이제 고영 씨가 좀 약간 안 좋았던 점이 수사 도중에 이제 동네에 사는 또 여중생을 미성년자라는 네, 사실이 아주 충격을 줬죠. 혐의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때 얘기가 태권도를 배웠다는 얘기에 다리를 눌러본 사실은 있지만 성적으로 추행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1심에서 징역 5년, 신상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을 통해서 이제 징역 2년 6월, 신상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으로 좀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양형이 좀 과다하고 하면서 이제 상고를 남아뒀거든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대법원 판결 확정이 되면 연예인 최초로 이제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 분명히를. 이 적은 데는 없는데 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자료에는 없는 게 제가 또 따로 찾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이제 막 숨기고 하나? 아, 충분한 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좀 국힘 일이 많았던 게 3월달 프로포폴도 지금 좀 문제가 많았던 게 이것도 지금 여배우들이 다 기명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제 8개월 정도 이제 끌어왔었는데 예, 공판이 8개월 정도 예, 이어졌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전부 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어쨌든 뭐 사실은 인정을 세 사람 다 했고 치료와 네. 미용 목적이라고 네. 했는데 어쨌든 이미지 타격도 받았고 KBS, MBC로부터 출연 정지도 받았죠. 그렇죠. 예. 그 이후에 발표됐던 그 인터넷에 올라갔죠. 네. 괜찮아. 근데 얼마나 그 힘들었으면 그런 거 하겠어. 아, 아 근데 이건 힘든 거하고 약간 네. 네, 다른 문제죠. 네, 미용 목적으로 네. 사실 처음에 수면 마취제. 물론 네. 이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네. 많죠. 연예인들의 경우는 그렇다고. 프로포폴을 해서는 절대 안 되죠. 이거는 예, 이거는 미량으로 좀 쓰기는 하는 네. 그런 약품이긴 한데 이거는 향 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됐는데 네. 이거, 잠을 못 잤다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우리 박하수다의 의견과 다르다는 네, 예. 네.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개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시현 씨가 이제 올해 어떻게 보면 이혼과 소송으로 가장 좀 시끄러웠던 분 중 하나인데 4월달에 조정 신청을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부인의 차에다가 불법적으로 이제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았다. 공방 이혼 공방이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유시원 씨는 좀 많이 좀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정도로 공방이 좀 세죠. 예. 굉장히 또 바른 이미지로 또 모범적인 가정 생활을 한다는 그런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사실은 이 위치 추적이란 자체가 뭔가 좀 배우자를 믿지 못하는 이런 또 그 성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팬들은 좀 크게 좀 충격을 실망을 할 수 있죠. 예. 네. 5월부터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좀 정리. 5월 달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면 5월 달도 굉장히 일이 많았어요. 또 손호영 씨 그 여자친구 분이 이제 전 그 여자친구 사망 전 여자친구 네.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이제 5월 21일 날 아침 또 그 강남의 한 아파트 인근에 이제 손호영 씨 차에서 이제 화재가 났죠. 발견해가지고 네. 네, 했었는데 네. 당시에 제가 얘기 좀 해드리면 제가 직장이신 그때 종방회를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막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한때 이제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여배우가 그런 게 있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제가 그 분을 수소문해가지고 실제 예전에 그 분을 매니지먼트 분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요즘 좀 만나시냐 죽었다는 얘기는 제가 참 못하니까. 요즘 만나셨나요? 요즘 소속사 아닌 걸 알고 있는데 만나셨나요? 연락이 없다. 그래서 제가 진짜 속으로 진짜 이분이 맞나 싶어가지고 진짜 이름을 넣어가지고 기사 썼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절묘하게 이제 이 데스킹이 돼가지고 이름은 안 들어갔는데 만약 그대로 실렸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제보가 많이 오는데 예를 들면 뭐 이분이 굉장히 많이 아프시다거나 아니면 뭐 돌아가셨다거나 그런 제보를
받는데 전화를 해서 이제 확인 과정을 거치잖아요. 전화했는데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말 나 저도 이제 준비를 안 했는데 그분이 직접 받으시면 머리 헛. 아 근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 얘 뭐 잘 지내시죠? 그러면서 뭐 근황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그래서 끊는데 근데 눈치 빠른 분들 알아요. 네 왜냐하면은 소문이 그 비슷하게 돌기 때문에 근데 정말 그럼 서로 민망한 아, 상황이 될 수 있죠. 예. 근데 저희는 당연히 안 받을 줄 알고 이제 거는 건데 갑자기 전화를 받으시면 헙 하고 이제 숨이 막히면서 아무튼 그래서 24일 날 손흥민 씨가 결국 그 용산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번개탄을 또 피워가지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지금 활동을 안 하시고 계시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활동 쉬고 계시고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지우디 컴백 소리 나면서 좀 많이 좀 상태가 호전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6월 달 아, 이것도 좀 이제 이 아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비 김태희와 이어지는 사건인데요. 네. 이게 이제 이 세븐 상추 씨의 그런 그 안마시술 여기서 수술. 여기서 말말말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 여기서 말말말이 많이 나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순수하게 마사지를 받을 목적이었다. 아파서 갔다. 아,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선배 쪽으로 자료가 있는 쪽으로 옮겨 가시는 그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맞냐 아니냐가 좀 화제가 됐었고 저는 안마시술소와 다른 어떤 그 성매매 업소와의 다른 점을 이번 사건으로 알았어요. 아 정말 어떤 네. 차이가 있나요? 안마를 해준다면서요. 안마 해주죠. 안마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걸 또 네, 한다면서요. 다른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네. 근데 이제 그걸 몰라서 안마시술소에서 뭐 그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이걸 모른다고 또 내가 또 많이 욕을 먹었죠.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불거졌던 그것도 게 그것도 모르냐 뭐 이러면서 당시에 이제 그 SBS 이제 현장 20일이라는 고발 그렇죠, 프로가 있거든요. 예. 약간 초정 60분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게 이제 비 김태희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때 이제 탈모 보행을 해가지고 연예병사 기강에 문제가 많다. 왜 밖에 나가서 연예인을 시키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이 SBS 측에서는 그걸 가지고 연예병사 전반을 어떻게 한번 좀 되짚어보는 그 근무 기간, 복무 기간을 되짚어보는 그런 기획을 준비를 했던 거예요. 1월 달부터 그래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 이제 국방 홍보원이라고 그때 표현을 하는데 이 분에서 이제 행사를 가는 강원도 강릉이나 춘천이나 거기 행사를 따라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따라 나오는 두 명의 병사를 따라가서 봤더니 알고 봤더니 그 두 사람이었다. 세븐 상추였다. 세븐 상추였구만. 이 친구가 저희 두 분이 이제 화면에 안 나왔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굉장히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카메라를 좀 나왔죠. 그 방송에도 약간 좀 나오긴 했는데 미치는 장면이 거기서 굉장히 몸싸움이 많아가지고 카메라를 막 부술 정도로 심했다고 하는데 결국 그래서 그 국방부에서 이제 국방 홍보원 관계자들이 이제 해명이 웃겼죠. 치료 목적으로 간 거다. 그래서 누리꾼들이 댓글을 다는데 그 우리나라 뭐 청량리나 이런 거는 재활 치료소냐 집단 재활 치료소냐 뭐 실제로 헤러디 같은 게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허리가 아파서 가진 않았을까요? 근데 사실은 허리가 아팠으면 사실은 그 귀대를 하든지 해가지고 용산에 와서 치료를 받든지 했어야죠. 너무 급해서 너무 급해서요? 저 포신 수정이 저의 어떤 대답을 기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경 기자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질문들인데 하경 기자가 지금 얼굴이 굉장히 빨개지고 김 차장도 같이 얼굴이 빨개지는데 그러니까 저런 질의 응답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왜 질문하시는 분도 얼굴 빨개지고 대답하는 사람도 빨개지는 제 입장에서도 좀 황당해요. 지금 그러게요. 보면. 그렇습니다. 아유, 아무튼 그런 사건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연예병사 제도가 폐지가 됐죠. 예, 문제들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7월 달입니다. 7월 달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 두 사람을 포함했던 7명이 숙소 무단이탈, 휴대전화 반입, 또 부적절한 시간대 외출 등 드러나가지고 결국에는 국방부 장관이 이제 했고요. 같은 달에 또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김종학 PD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볼 수 없는 게 신의가 일단은 출연료 미지급, 뭐 임금 미지급 등으로 이제 문제가 많았고 또 횡령 혐의로 또 조사를 받고 출국 금지 조치 당하고 뭐 그런 와중에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지방의 한 모텔에서 이제 A4G 내장 분량의 유서를 쓰고 돌아가셨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냥 이 사건을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저희도 올해 뭐 가불 기획도 했고 약간 그런 했지만 뭔가 그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 간의 문제 불공정한 그런 뭐 부유자든지 아니면 뭐 출입 배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이제 뭐 톱스타 뭐 작가들
이제 어떤 출연료가 작가 고료가 점점 올라가면서 제작비는 올라가는데 근데 방송사에서 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주 제작사에서 PPL을 땡겨오고 그러면서 이제 진행을 해도 사실 뭐 조기 종영을 해버린다거나 그러면은 또 PPL에서의 돈이 안 들어오는 경우 위약금은 물게 되죠. 예. 근데 뭐 시청률이 잘 나와서 계속 뭐 PPL이 더 들어오고 뭐 이런 경우는 또 좋은 경우지만 아닌 경우는 제작사가 고스란히 손해를 입어야 되는 그런 경우 그런 뭐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의 희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좀 주목을 받았었죠. 네,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9월달에 9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김 차장은 지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질문 위주로 지금 방송을 계속하겠습니다. 김 차장만 해주세요. 아, 네, 9월달에 백윤식 씨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백윤식 씨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제가 알고 있는 K 기자 사이에 이런 한편의 뭔가 막장 드라마 같은. 처음에는 정말 나이를 뛰어넘은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해서 30살 딱 30살 차이 안 나. 아, 그래서 얼마나 또 저기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응원받고 오히려 백윤식 씨 부럽다. 심지어 저희 산에서도 굉장히 백윤식 씨의 그런 뭔가 결정이나 이런 걸 부러워하는 선배들이 많아요. 부장단에서 아, 진짜 남자야 이러면서 막 이게 일순간에 정말 비난으로 옮겨가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원래는 처음에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아들분들하고 약간 백도빈 씨, 뭐 백서빈 씨 두 분이 계신데 뭔가 이제 그 지금 이 K 기자 이분하고 굉장히 좀 안 좋았던 불거지면서 이 K 기자 이분이 기자 지금 이제 방송사 기자이신데 본인이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플레이 되게 미숙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연예 매체 뭐 여성지와 인터뷰를 하겠다고 해서 그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정말 100여 명 넘는 취재진이 그 약속을 하겠다는 그 설해마을인가요? 그 카페에 네, 모였는데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었죠. 한 번에 싹 다 이렇게 갑자기 취소를 했죠. 취소를 해버려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폭행 공반도 나섰죠. 그래서 뭐 그 K 기자는 이제 이 그러니까 예, 이 경우는 정말 뭔가 아름다운 로맨스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정말 뭐 법정 공방 약간 추문으로 번진 그런 좀 안타까운 경우. 이제 또 다른 사건 뭐가 있었나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자면 그다음에 이제 11월 달 정도 이제 건너가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최근이니까 알겠지만 그 또 연예계 MC 예능 쪽 MC들이 진짜 대거 쓸려 나갔던 네. 약간 태풍 매미와도 같은 이런 큰 그 뭔가 휩쓸림이었는데요. 뭐 이수근 씨, 뭐 토니안 씨, 탁재원 씨 등 이게 이제 김병만 씨 요거. 그죠? 김병만 씨 요 사건에 네. 이 4월 달 사건에 여전선상이 그래서 이제 이 중앙지검에서 이거를 수사한 다음에 이제 김영만 씨의 그런 구속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조사를 추가적으로 더 해가지고 하루가 다르게 진짜 유력한 이름이 나왔죠.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뭐 나왔죠. 한 명씩 한 명씩. 아니 이분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어떤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연결고리는 일단 예능인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능을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연골이 축구예요. 아 축구로 맺어졌구나. 네, 그러니까 이수근 씨, 탁재원 씨 이런 분들이 그 FC 그 하여튼 뭐 연예인 축구단 예, 연예인 축구단이 예. 있는데 거기 멤버시라서 주말마다 공을 차는 멤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김영만 씨도 여기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공을 차다가 네. 그 하프타임 때 바로 중간 중간에 안 쉬고 배팅을 한다고요. 아, 근데 보통 축구 선수 그러니까 조기 축구 같은 거 이제 축구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불법 스포츠 토박이 사실은 이게 그 프리미어리그 이런 거 그 경기 결과를 갖다가 이제 중국 도메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맞대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인데 네. 그런 게 참 잘하네요. 어떻게 해본 사람처럼 제가요? 네, 마치 해본 사람처럼 제가 잘하네요. 아니면 제가 예전에 축구 담당할 때 그 승부 조작 같은 걸 그러면서 좀 취재를 해가지고 그 뭐 브로커 같은 분들 만나보고 해서 좀 들은 건데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세대 교체가 좀 됐어요. 그분들이 누가 좀 방송계를 너 좋은 사람 있나 지금? 아니 방송계를 떠나 그분들이 방송계를 떠나시면서 예능계에 좀 뭐 부상하신 분들이 있다. 뭐 데프콘 씨라든가 네, 예를 들면 샘 해밍턴이라든가 지금 뭐 방송들이 많이 올라갔죠. 데프콘은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아니 저는 1박 2일 보니까 데프콘 씨가 시즌을 네, 새로운 시즌을 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어른들한테 잘해요. 근데 이렇게 야생 버라이어티니까 일반 분들을 만날 비연예인들을 만날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 이발하시는 분 이발사분을 되게 배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면도하다가 상처가 났는데 제가 너무 그 말을 많이 해서 아니 너무 실력이 좋으신데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상처받았 그러니까 상처가 났다. 그러니까 그런 약간 배려들이 좀 보는 사람으로서 기분 좋게 해주더라고요. 방송 때문에 그런 거 알까? 근데 뭐 그런 게 설정이라도 예, 설정이라도 가식으로 하면 티가 그럼요. 예. 되게 네. 원래 배려가 있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취재할 때 들은 건데 서수민 CP가 지금 1박 2일 CP 그렇죠. 예. 단체 문자를 보냈네요. 이렇게 뭐 우리에게 잊어버린 것은 과연 무엇일까? 아, 대구권 씨가 초심 이러면서 대구권 씨가 네, 화이팅합시다. 감독님 뭐 힘드신 건 아니죠? 이러면서 막 아 그런 게 얼마나 파이팅하게 돼요. 그러니까 MBC 그 원만식 예능국장이 아들이라고 아들처럼 생각한다고 지금 이제 박태호 KBS 예능국장한테도 네. 뭔가 아들 도대체 아버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덕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의 바르죠. 뭐 음악 되죠. 그다음 먹방 되죠. 다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능에서 참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야. 많이 갖고 그리고 이제 김태호 PD가 얘기했던 건데 무한도전에서 스케줄이 비거나 이러면은 부르죠. 무조건 부르면 데프콘 씨를 열일 주시는 거 사실 없는데 그러니까 저번에 뭐 왕게임 이런 거 할 때도 맞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바로 들어와가지고 거의 진행자처럼 했죠. 네, 자기 롤을 딱 지키면서 그러니까 이제 또 항상 자기가 출연하는 드라마나 뭐 예능이나 이런 데서 OST 같은 거 만들어줘요. 아, 너무 좋다. 정말.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 다방면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어쩌면 대표 씨가 그러니까 음악적인 걸 놓치지 않고 예능적인 가치. 아무튼 그래서 이 도박 때문에 실려 나갔던 이 연예계 새 피가 되면서 약간 수혈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달에 11월 달에 이제 있었던 게 이제 에일리 씨. 아. 그 이제 누드 사진. 아 이거는 좀 보도 뭐라 그럴까요? 어떤 발표 윤리라고 해야 되나? 그 매체는 아니니까. 근데 뭐 언론은 아니니까. 그쵸, 근데 그쵸. 그런 그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걸 그걸 공개하는 게 맞냐 틀리냐는 분명히 안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쵸. 얘네들이 윤리적인 문제 없이 매체가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매체는 보면 저희도 다 알고 있지만 뭐 게이트를 키핑 발주를 하면 뭐 부장단, 국장단, 에디터 이런 식으로 키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어 되겠다 싶어서 그냥 바로 이게 맞냐 안 맞냐 그러면서 사진을 정말 무책임하게 올린 거잖아요. 그 저기서 그랬어. 근데 댓글도 보니까 댓글에서도 악플들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정말 그쵸. 역겹다 그쵸. 이런 매체에 오히려 대한 욕들. 오히려 엘리 씨는 참 이렇게 그런 10대 가수로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긴 했지만 오히려 그 이제 저간의 사정을 알고 소속사에서 이제 사정을 얘기한 다음에는 오히려 좀 불쌍하다. 잘해보려고 예, 네. 그 광고 찍으려고 잘해보려고 한 건데 이걸 나쁘게 이용하는 일부 피해자다. 어른들 때문에 피해를 받다. 피해를 받다. 사실은 그래놓고 스케줄 다 소화를 하는데 그 이후에 뭐 제가 봤는데 멜론 어워즈인가 거기서 상을 받더라고요. 상을 받는데 상을 받고 돌아서는데 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에일리 씨 사실은 좀 뮤직뱅크 터키 갔을 때 봤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을 뭐 얘기를 많이 해본 건 아닌데 되게 슈퍼주니어 오빠들하고 어울려서 되게 재밌게 신나게 활기차게 논지를 놀더라고요. 논지를 벗어나는 슈퍼주니어 오빠들과 활기차게 논게 뭐? 아니 뭐 게임도 하고. 아니 되게 저는 스타들이면 한류 스타들이면 굉장히 좀 심오한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무슨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그 무슨 게임 하는 거예요? 뭐, 그 제로 게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제로 뭐 1 이런 거 가지고 손뼈 막기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건전하네. 주로 벌은 뭘로 합니까? 그 뭐 이렇게 손바닥 때리고 뭐 이런 거죠. 뭐 쫙쫙 때리고. 뭐. 좀 더 강하게 하는 건 아니고. 아니 보는 눈이 많으니까 못하겠죠 이렇게. 그래도 굉장히 격이 없이, 그러니까 선배들하고도 되게 격이 없이 잘 어울리고 그런 밝은 친구였는데 좀 그런. 웃음이 이런 게 아닌가 이번 사건으로 안타깝다 뭐.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가장 큰 거는 어떻게 보면 연예인 성매매 그렇죠. 수사인 것 같아요. 연말 되면 항상 터지지 않습니까 이런 건? 연말 되면 안 터지죠. 연말 되면 이제 연예인 성매매가 아니고 어떤 스캔들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터지죠. 뭐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1월부터 12월까지가 좀 많이 터지죠. 11월 개사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게 약간 보면 이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스포츠 지면을 딱 예를 들어 보면 야구가 딱 끝납니다. 끝나면은 일면 거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심들이 좀 연예계로 연예계로 옮겨지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약간 더 발제를 그 많이 해봐라고 독려를 받는 상황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옛날부터 이게 나온 건데 굉장히 뭔가 이제 가지고 있던 팩트를 뭐 그때 뭐
푼다든가 아니면 사건 아니면 연말 되니까 또 행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많거든요. 근데 이 성매매 건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실체 없이 보도 그러니까 발표를 하고 그쵸. 일단 실체 없이 발표를 하고 결국은 뭐 저 혐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증권가 정보지 총장에게 좀 답하시는 상황이고 그리고 네. 그러는 와중에 뭐 카톡이니 뭐니를 통해서 그쵸. 실명이 보도가 되면서 조혜련 씨나 뭐 윤은혜 씨나 뭐 이런 피해자들이 그쵸. 선의 피해자들이 생기고 지금 소송 중이죠. 네, 예. 근데 이게 그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진짜로 믿어버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면 여성 연예인들은 얼마나 피해냐는 거지 이게. 그걸 진짜로 믿고 계신 분들이 지금도 많을 거고. 아니라고 해도 믿어요. 아니라고 해도 네. 믿어요. 네. 그러면 이 찌라시라는 게 또 얼마나 무책임하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근데 그 예전에 왜 스포츠지 보면은 그 이니셜로 하는 기사들 방담 있잖아요. 방담처럼. 근데 그게 이제 실명으로 전환돼서 찌라시로 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썼던 그러니까 뭐 기억 니은 씨로 했던 방담이 돌아온 경우도 있죠. 돌아왔는데 그게 잘못 돌아온 잘못 경우도 돌아온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류스타 뭐 A 씨가 뭐 이렇게 했다. 네. 그랬는데 그거를 제가 썼는데 그 A 씨가 다른 한류스타로 둔갑이 돼서 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찌라시가 얼마나 잘못된 정보를 유통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피해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찌라시의 이 원류가 뭐냐면 사실 증권과 정보지는 사실 이제 주식 동향을 알기 위해서 그렇죠. 그 회사의 동향을 알기 위한 정보라서 처음에는 뭐 국가 정책 관련 그다음에 뭐 기업 동향 이런 걸 다 주로 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정보지를 모아서 묶어서 철을 해가지고 팔면은 사실 그런 것만 나오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딱딱한 얘기만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재미삼아서 한 페이지 정도 브록으로 연예인 걸 껴놔요. 그리고 이제 뭐 CF 모델하는 네.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광고주들이 있으니까. 예, 광고주들이 있으니까. 예. 그런 걸 몇 건 넣는데 거기서 나온 그 내용만을 발췌해가지고 요즘에 SNS가 발달하니까 그것만 따로 돌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이 모바일 이런 메신저가 발달하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빨리 이게 퍼지는 거죠. 저도 이번에 이제 성매매 수사한 데 가지고 이제 선상에 누가 올랐나를 확인하는 중에 진짜 같은 내용 있는 찌라시를 지인분들한테 세 통 내줘봤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억은 누구, 니은 누구. 아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걸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확인을 뭐 알고 있지만 마치 저한테 확인해봐라 지금 이런 지인분들의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안 맞는 경우가 네. 많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물론 맞은 경우들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열애설이라든지 그렇죠. 이민정 네. 네. 이병헌 씨도 결혼식. 사실 이제 찌라시에서 먼저 돌았는데 그 이른바 증권과 정보지에서 돌았는데 나중에 사실을 밝혀줬고 그래서 이게 이 찌라시 관련해서 가장 좀 많이 피해를 봤던 게 하정우 씨도 그런 게 있었는데 하정우 씨는 이제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제 이군이 나가지고 오히려 기자들이 이런 찌라시가 돈다더라고 하정우 씨한테 알려준대요. 그런 수 있어요. 하정우 씨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또 뭐 할 일 없나 보죠.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다는데 좀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또 나왔던 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좀 저도 좀 응사하게 나왔던 BGM인데요. 이게 1과 2분의 1을 불렀던 이 듀크 김지훈 씨가 이제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좀 이게 좀 우울한 소식이 전해졌나요? 아 이게 지금 자살 사건은 그 연예인 자살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러니까 확률이 높죠. 연예인들이 정말 그렇죠. 그 박탈감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뭐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연예인들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따라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좀 정말 심각하고 신중하게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정말 벼랑 끝에 몰렸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연관되는 소식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뭐 접하면서 아주 안타깝다는 생각들이 들고 그리고 이게 이런 소식들이 좀 전해지다 보니까 대중들도 그 자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뭔가 수많은 선택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 최진실 씨 그 취재할 때 충격받았던 게 제가 그 병원 앞에서 탔거든요. 그 아산병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지금 자살한 사람 중에 최고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이름값이. 그러니까 대중들은 약간 경중 뭐 이런 것처럼 따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택시 기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많겠죠. 거. 예, 그러니까 그만큼 자살에 대해서 무뎌지고 이거에 대한 심각성이 아주 옅어진다는 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연예인 자살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아, 좀 좋은 소식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어, 혹시 저희가 그냥 재미로 내년에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소식 그런 거 하나 좀 해볼까요? 가상인데요? 아, 괜찮은데? 그 연애하시는 분들 중에 좀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분. 뭐 원빈 이나영 씨 결혼이라든지 최고의 비주얼 커플 뭐 이렇게 해서 네. 저 개인적으로 고수 씨가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결혼 이미 했는데 어떻게 이미? 아, 했나요? 아. 결혼해서 애도 있는데 아, 어떡합니까? 고수 씨 더 이상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결혼 소식들 좀 있었으면 좋겠고 한류 쪽에서도 좀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드라마 요즘 한류 드라마가 좀 부진하잖아요. 네. 오라공주가 해외 안 팔렸으면 좋겠어요. 오해를 하게 되니까. 니콜 받았던 일본 그 방송사에서 내용이 이게 뭐냐 도로 갔다가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니콜 소식이 이미 다 된 거 아닙니까? 뭐가요? 모르겠습니다. 아, 네. 영화계에서도 좀 뭐라 그럴까요? 아, 할리우드 올해 왜 진출이 있었는데 사실 흥행에서는 좀 큰 눈에 띄는 아,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찬욱 감독의 스토커라든지 스토커. 라스트 스탠드, 김지훈 감독의 그렇죠. 라스트 스탠드가 현지에서 뭐 아, 신선하다는 개봉이 예정된 영화가 있나요? 아, 신선하다는 게 아, 있었는데 없어요. 아직 뭐 좀 눈에 띄는 결과는 그러니까 흥행 결과는 못 얻었으니까 올해는 좀 뭐 성명사 이후로 뭔가 우리나라 영화를 다르게 보는 시선들이 생겼을 것 같아요. 어떤 영화? 설국열차. 아, 예. 지금 좀 위체가 이탈되셨나 봐요? 지금 피곤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해씩만 뜨는데 이렇게 피곤하세요? 예, 그런 소식들이 예. 있었으면 어떨까? 방송, 예, 하경원 기자 어떤가요? 예. 개인적으로 저는 좀 명품 드라마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명품 드라마. 예, 그러니까 올해 드라마가 사실은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별에서 온 그대가 지금 예. 드라마의 혁명을 일으켜서 별에서 온 그대가 예. 지금 오로라 공주 같은 작품도 있었지만 오로라 공주를 받은 상처를 예. 별에서 온 그대. 아, 지금 저 한국 드라마에 한 5년 정도는 수준 앞당긴 것 같아요. 아그 정도로. 아, 별 그대 한번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바깥수다에 할 수도 있어요. 별 그대. 지금 아 이게 비주얼뿐만 아니라 연기력, 그 박지은 작가의 필력, 아 그다음에 연출력이 더해지면서. 저는 김수현 씨 그 대사 좋았어요. 어떤 대사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이 그 뭔가 철들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아. 아, 아니 이게 그 어떤 그 뭐 까칠한 남자 주인공, 그다음에 천방지축 여주인공이 로맨틱 코미디인 것 같지만 인생이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저희 김수현을 그렇게 칭찬하니까 뭐 별로 무덤덤하더니. 아,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서의 김수현 씨가 연기가 도민준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민준 역. 개인적인 것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전지현 씨가 톱스타 천송이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아 좋아할 땐 언제고 뭐 싫다고 막 악플 닦고 막 그런 어떤 그 연예인으로서 화려한 톱스타로서 저희 오늘 한 얘기하고 연결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화려한 그냥 가벼운 드라마는 아니더라. 그러니까 어떤 그 천송이가 무식하는 이유가 아역 때부터 이렇게 연기를 오래 해가지고 교육을 받을 체계적으로 할 기회가 없어서. 약간 멍청한 그러니까 그런 설정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막장이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아야 되는데 이 드라마 정말 훌륭하다. 이런 드라마가 내년에 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네. 기대하는 그렇죠. 게 이제 박유천 씨 지금 출연 예정인 3DAYS라고 그 대통령이 3일 동안 사라져가지고 경호실에서 찾아가는 그런 약간 사인을 썼던 그 작가님이 추리도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끌어가는 작품도 있고 좀 좋은 작품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내년에는 누구 찍고 싶으세요? 내년에 누구를 좀 어떻게 김만나에서 좀 소개하고 싶으신지 제일 소개하고 싶은 우리는 저기 그분을 한번 모셔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 김우빈 씨도 한번 모셔보고 싶고 어디에 모셔요? 여기 박하수다요? 네. 참 많이 나가시네요. 네. 현실 좀 시청 가능한 거를 좀 위주로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자꾸 현실에서 나와서 아니면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제 2만 청취자 2만 명 시대를 맞아서 우리도 한번 국민소득 2만 불도 아니고 정치도 2만 불 공개 방송도 한번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선배는 정말 박하수다 생각뿐이시네요. 어떤 취재에 대한 욕심이나 열정 아, 같은 것보다는 아, 누가 네. 들으시면 평소에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없습니다. 할 일이 없다고 오해하실 것 같아요. 오직 이것만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다른 일은 절대 안 하고 내년에는 좀 좋은 소식도 전문성 있는 어떤 방송을 좀 네.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 저희도 나이를 다 한 살씩 먹게 되네요. 박 기자도 좋은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기가 막히네요.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예, 기가 막 네. 그런 건 좀 마음속으로만 네. 하시고요. 네. 아마 뭐 소식 들리면 저희가 일부러 얘기하는 건가요? 이 방송 여기서 밝힐게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
마음이 아, 있으신 분 됐어요. 마음이 목소리 좋지 않습니까? 네, 네. 목소리만 좋아요. 맑은 목소리. 네, 연락 그 메일 주시면 바로 저기 쿠폰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나 기가 막혀. 데이트권 드리겠습니다. 야, 막 갖다 파시는구나. 시골 장터에서 소쿠리 타는 거야. 그러니까. 불쾌합니다. 네. 사과하세요. 아유, 네. 사과하세요 빨리. 아닙니다. 저 아우, 방송 막바지에 힘이 빠져서 사과도 안 하시네요. 아, 저 별로예요 정말. 빨리 클로징 멘트 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박 기자한테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면서 받아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아유, 마음도 착하다 진짜. 그럼 어떻게 마지막 네. 클로징 멘트를 하면서 인사 아, 예. 마지막? 네. 마지막 방송 아니에요? 예. 그렇죠? 마지막 방송이니까 우리 청취자에게 한번 박 기자가 한번 적당한 한 마디 하시죠. 새해 좀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새해에도 이게, 좀 우리 박하수다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길. 네, 1월 달에 방송되는군요 이게. 뭐 새해 덕담이니까. 네. 새해 덕담을 한번. 네. 아. 네. 올해는 좀 회사 문이 안 뜯겼으면 좋겠네. 회사 문을 찬탈당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네. 경찰청장님 갈아주세요 회사. 새해는 뭐 개인적 소망은 없습니까? 자꾸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한쪽으로 계속 지금 어떤 대답을 듣고 싶은지 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대특종을 하고 싶네요. 아, 그렇죠. 선배가 지금 정우성 인재 이후로 지금 좀 약간 숨고르기 중이시라. 날 비난하는 거니? 아닙니다. 저도 한 거 없어요. 올해는 꼭 대특종을 한번 해서. 올해는 대특종을 한번 하고 50만 원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기자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거 하고 싶어요. 관우상제의 혼을 꼭 뭐 해보고 싶다는 바람이 있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올 하기자의 관상을 보니까 네. 올해는 운수 대통이야. 아, 송강호 씨처럼 얘기하시네. 아무튼 점을 붙여 얼굴에 점을 붙여라. 차장이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기운을 받아서. 네. 네. 김 차장 어떤 뭐 소망 있으신지? 뭐 제 소망은 간단합니다. 우리 박화스다. 박화스. 팟캐스트가 우리. 2만 명 청취자를 넘어서 10만 명 시대로 도래해서 우리 공중파에 한번 꼭 한번 나가서 공중파는 정말 예, 인터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기 원하시네요. 그게 네. 간단한 소망이죠. 네. 우리. 그럼 뭐 이렇게 네. 인사를 드릴까요? 네. 네. 지금까지 우리 김문석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